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 지 꼭 8년이 되는 오늘, 서부경남 새 공공병원의 위치가 결정됐습니다. 진주시 정촌면의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인데요. 이르면 2023년 서부경남의 새 공공병원 건립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후보지 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최적지는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1원. 접근성과 의료취약성 개선 효과, 인력 확보 등 7개 분야 12개 세부 항목을 놓고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어떤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공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께서 직접 결정한 이 결론을 어떤 그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는 도민들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경상남도는 부산과 대전 공공병원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오는 9월 사업계획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후 행정 절차가 순조로우면 서부경남의 새 공공병원은 오는 2023년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해온 도민운동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500병상이 넘는 규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적자 논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서 설립하고 정말 지역민들의 건강 지킴이 병원으로 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 경쟁을 벌였던 진주시와 하동군, 남해군은 각각 환영과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고통받은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경상남도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